안녕하세요, 어띠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에서 국립쿵팡 캣페스타가 또 열리는데요. 안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는 부산에 들려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뭐 사는지 정리하면서 관장님들이 사면 좋을 만한 것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산 쿵팡 추천템. 그러면은 먼저 먹을거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사료는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하지 않다면은 쿠팡이나 어바웃핏이나 페푸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구입하실 분, 짜잘하게 한두 개씩 사는 것보다는 벌크로 막 크게 포장된 거를 사시는 게 가격적으로는 훨씬 좋아요. 먼저 추천드릴 식품류는 아로마 제품입니다. 게라제가 안 들어가고 성분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기호성도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량으로 구매하시기보다는 테스트용으로 몇개 배송비 아끼는 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집사님들은 알모네이처 캔들을 많이 쟁이시더라고요. 약간 주식과 간식의 모호한 경계에 있다고는 하는데 약간 정체불명의 약간 정체불명의 주식을 먹이느니 차라리 깨끗한 간식류를 먹이겠다 이런 분들이 알모네이처를 많이 먹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쿵팡에는 사료나 주식 업체는 엄청 적고 간식 업체가 많이 와요. 간식류는 먼저 조공을 들리셔야 되는데요. 조공에 가실 거면은 낱개로 4개씩 포장된 기본 제품 말고 봉투에 이만큼씩 담아서 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사시는 게 좋고 이렇게 벌크로 구매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두시면은 나중에 유통기한 지날 정도로 양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놓고 꾸준히 먹여주셔야 돼요. 다음은 건강한 펫도 오네요. 동결건조 간식, 제가 맨날 포장 대왕만 한거 사는 곳인데 여기도 할인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꼭 사시고요. 동결건조 연어를 저번에 사봤는데 정말 잘 부스러져서 이거 이 안 좋은 애들용으로 되게 좋았고, 특히 건강한 펫의 치킨 텐더는 기호성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도 거대한 통으로 구매할 거예요. 그리고 바다 고양이 식탁이 나와요. 이 부스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다른 동결건조 파는 데랑 메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갈치, 뭐 꽃돔, 새우 이런 해산물류 트릿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리고 기호성도 좋고 약간 생선시장 느낌이 나거든요. 먹지 말고 카메라. 저 간식 저기 생선류 좋아하는 친구들 걸로는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동결건조가 아닌 그런 통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내추럴 기티 통살 판매를 하더라고요. 여기 꽤 중국산도 아니고 깨끗한 편이라서 먹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아랜드라는 부스랑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간식 넣어주는 노즈워크 실리콘 공을 샀었어요. 그거 안 잊어버리고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사시면 좋겠죠? 여기 자지러져가지고. 자, 이제 먹을거리 마지막 추천한 부스는 영양제 브랜드인 페피테일인데요. 영상에도 많이 나왔고 제가 늘 창고에다 쟁여놓고 먹이는 유산균 브랜드예요. 이번 쿵팡에 오시면은 1+1이나 2+1으로 현장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사님들의 조건별로 거기서 뭘 사면 좋을지 추천도 몇 개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쿵팡에 못 오셔서 할인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응가가 안 나온다 아니면 물음변만 보거나 장염이 자주 걸린다 이런 친구들은 참 유산균과 참 포스트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해보세요. 여기서 참 포스트는 추류 형태의 간식이거든요. 그런데 멀티비타민이 들어간 영양제이기도 해요. 너 먹고 싶어? 세 가지 맛이 있어요. 닭고기, 가자미, 연어. 얘네들 가자미 원래 안 먹는데 요거는 가자미도 없더라고요. 이게 유해균을 빼주기 때문에 변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친구들이 참 유산균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흰 색깔 유산균 가루를 넣어주시고, 어우 얘들아, 참 포스트를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렇게 짜서, 이렇게 휘적휘적만. 일단 애들이 집중해서 유산균이랑 참 포스트 같이 먹는 동안 하나를 더 짜가지고 이건 유산균 가루랑 섞어.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요 참 포스트를 위에만 쏙 잘라가지고 유산균 가루를 안에 넣어서 이 안에서 조물조물 한 다음에 애들한테 줘도 되는데 저희 애들은 참을성이 너무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냅다 갖다 부어서 섞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응가를 못하든 설사를 하든 수분 보충은 꼭 필요하잖아요. 참 포스트. 너 누가 후추 괴롭히래?
던져버리기. 그래서 참 포스트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런 의미로도 먹여주시면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 구내염 진단을 받았다 아니면 아예 이빨이랑 잇몸 사이에 이어진 부분이 좀 빨갛다 싶은 친구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정세기도 효과를 본 참 글루칸 영양제를 추천드려요. 스트레스나 면역 관리 때문에 락토페린이나 요새 베타글루칸 이런 거 먹이잖아요. 참 글루칸 하나로 면역이랑 이 구강 관리까지 같이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참 후코 덴탈겔이랑 같이 먹이면 치석 관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신제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해피테일에서 참 딜라이시라고 영양제인 캔이 나왔어요. 애들 면역 관리랑 항암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후코이단이 들어있고 한 번 주기에 딱 좋은 양인데다가 기호성도 좋아서 이번에 궁팡 가서 조금 더 많이 사오려고 합니다. 영양제 먹이는 겸 좀 죄책감을 덜고 간식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참 딜라이에서 구매해보세요. 아, 그리고 인이랑 나트륨이 적어가지고 신장 안 좋은 애들, 신장 관리하고 있는 애들한테도 먹여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스 타입의 이렇게 동그란 캔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까가지고 뻥 떨어뜨려주면 되니까 먹고 처리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만성장염, IBD 있는 아이들, 참 면역 케어라고 동물병원용 제품이 있는데 이게 만성장염 아이들한테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바동이랑 애동이 먹이려고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IBD 그리고 호산구로 고생하시는 집사님 사보세요. 누굴 알아? 그리고 지금 궁팡에 볶아서 매우 불쾌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사용한 쿠폰코드를 뿌립니다. 쿠폰 인증번호는 D3VIP20이고요.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페피텔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쿠폰페이지에 이 번호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궁팡에 오시는 분들은 페피텔 부스에 가셔서 우리 애가 이런데 뭘 먹이면 좋을까 이렇게 상담해주시면은 그 투머치토커 약사님들이 엄청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고,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그냥 다 저기 페피텔에다가 물어보시면 돼요. 다음은 용품 부스 한번 둘러볼게요. 지금 캐티를 바꿔야 돼요. 사정이 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왜 샀지? 영상에다가 소개를 하기로 하고 캐티를 좀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스윗캣 거 흰색 캐티를 있길래 한번 구경해보려고 하고, 요 인스타에 있는 식빵 모양 캐티는 왜 안 파는 걸까?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탐내는 캣타워도 있습니다. 캣타워 구경 중이신 분들도 스윗캣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사지만. 그리고 모든 펫 부스가 와요. 지금 제 방에 있는 캣폴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안 흔들리는 캣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완전 이건 바동이를 걸고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보리 카펫으로 꼭 옵션을 하셔야 되고, 테라스 위에 있는 거 필수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펠리웨이 부스도 와요. 동물병원에서도 꽂아놓고 쓰는 훈증기인데 한번 사면은 30일 쓴다 했으면서 우리 집은 너무 빨리 달아. 15일이면 다 달아버리던데? 이것도 현장에서 사면 할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번에 스프레이형 펠리웨이를 제가 추천받아서 샀었거든요. 이거 진짜 좋던데요? 정세기가 너무 빡치면은 오줌을 어디다 착 이렇게 뿌려요. 스프레이를 해요. 바동이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그 쉬한 부분 다 닦고 나서 거의 다 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후추랑 정세기랑 좀 시비 털라고 할 때 이렇게 착 뿌려주시면은 애들이 조금 사 이렇게 괜찮아집니다. 저같이 좀 애들이 가끔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이거나 뭐 합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형 효과 좋으니까 꼭 한번 사보세요. 꽁꽁은 이번에도 패티아 오니까 더머뱀 낚싯대는 꼭 사시고, 냠냠 제작소는 작은 핸드메이드 부스 같은데 좀 작고 야고르는 우리 애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조용한 미끼류를 많이 팔아가지고 구경해볼 예정이고요. 웬만하면은 리필을 많이 사세요. 이 낚싯대 같은 거는 뭐 몇 개만 사시고. 꽃망울 인식표가 이번에 와요. 저희 애들이 맨날 차고 있던 인식표가 꽃망울 인식표 제품인데, 여기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버클이라고 일반 버클보다 조금 얇은 게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편하기 때문에 일본 버클로 꼭 바꿔달라고 말씀하시고 구매하세요. 바우동이만 아니면은 요 베베네코 슬리퐁 제품도 잘 쓰는데, 아, 똥 때문에 못 써가지고 너무 아깝습니다. 이외에도 파메이부스 가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캣닛볼이랑 마트타비볼을 팔아요. 이거 짱 좋아했었고, 행복한 양, 행복하게 해서 도즈워크도 구경을 해보시고, 낚싯대 정리함이 필요하신 분은 감성 1g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낚싯대 리필, 예를 들어 뭐 누에고치 같은 거 환장하는 애들은 영인의 잡화점,
여기껏 또 애들이 잘 갖고 놀더라고요. 아 그리고 구루구루도 나와요. 저 지금 쓰고 있는 펜 매트 업체인데 이거 깔아두면 집이 엄청 예뻐지니까 직접 보고 할인 받아서 사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쿵팡이 막상 가면은 브랜드들이 온라인에 안 올려놓은 새 제품들도 많이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충동 구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님 술에는 꼭 챙기시고 부산 간 김에 주말 동안 좀 휴가 좀 갔다 오려고 아예 오전 일찍 갔다가 물건 사서 택배로 집에다 붙이고 비행기 타고 놀러 갈 예정입니다. 금요일날 오전에 라이브 방송하고 주말 내내 공개로 해놓을 테니까요. 공방 못 가신 분들이나 가기 전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라이브 방송 보시면 돼요. 해피텔 쿠폰코드 알차게 쓰시고 금요일 오전에 백스코 오시는 감자님들은 한번 보자고요. 감자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빨리 인사해. 안녕히 가세요. 안녕. Like I